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이 붓기가 덜 빠진 채로 메이크업을 또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근데 지금 비염이 갑자기 막 도져가지고, 약을 일단 먹기는 했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마 지금 목소리도 되게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날 거거든요? 제가 완전 개복치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이 킁킁거리는 소리를 빼보기는 할 거지만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메이크업을 빨리 시작해 줄게요. 오늘은 제가 울먹울먹거리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약간 그 울먹 메이크업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딱 양갈래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양갈래 했을 때잘 어울리는 게이눈 밑에 블러셔를 하고 싶어가지고 눈 밑에 블러셔 하면 또 요 코끝에 블러셔에도 귀엽잖아요. 울먹울먹거리는 메이크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딱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엄청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던 그런 울먹 메이크업도 썩 꺼서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닐 만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유행하던 그런 울먹 메이크업들은 하고 나서 뭔가 돌아다니면 코가 너무 빨갛다던가 그렇게 좀 그런 메이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조금 섞어서 조금 진짜 울먹울먹 거리는 듯한 보호 본능 일으키는 약간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퓨어 이걸로 얼굴 전체적으로 일단 깔아줄게요. 브이로그 할때이 쿠션을 썼었는데 이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거든요. 소중이 분들이 이거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피부 표현하는 컬러감도 되게 예쁜데 요즘에 물광물광한 쿠션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글로우하게 나와서 물광물광한 쿠션들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직 실리프팅이 자리를 덜 잡아가지고 두드리면 좀 아파요. 그래서 살살 두드려줄 거예요. 이 쿠션 진짜 좋은 게저또 입자 고운 쿠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도 입자가 되게 곱거든요. 아무렇게나 대충 발라도 이런 모공 커버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또 모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모공 커버 되는 쿠션을 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얘는 진짜 입자가 너무너무 고와가지고 작은 모공이 여러 개 있는 저처럼 피지가 많은 분들이 썼을 때 되게 커버가 잘될것 같아요. 딱 펴서 바르면 이게 물광인가 싶은 정도의 질감인데 바르고 나면 이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속광이 너무 예뻐서 반짝반짝한 결 표현이 되게 예쁜 쿠션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 피부 표현 대박이죠? 진짜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제 마스크의 주력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물광 쿠션을 추천해달라고 소중이가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그렇다 할 물광 쿠션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브랜드 선물로 보내주시고 나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얘는 진짜 추천. 물광 쿠션 하면 되게 번들번들거리고 조금 반짝반짝거리기만 하는 그런 쿠션을 생각하는데 얘는 딱 발랐을 때 피부에 밀착력도 되게 좋고 좀 쫀쫀한 물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도 쓸수 있는 물광 쿠션이에요. 근데 물광이라고 하기엔 약간 결광 같은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 창문 좀 열어놓고 할게요, 여러분. 소음이 좀 들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바이유어 세럼핏 풀커버 리퀴드 컨실러 17호, 21호예요. 얘는 핑크 아이보리 컬러고 얘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이런 밝혀줘야 될 부분들을 먼저 밝혀주고 잡티 같은 거는 21호로 커버해줄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입자가 좀 고와서 피부 표현할 때 되게 예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메이크업에도 꽤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기초를 좀, 그러니까 하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를 한지 되게 오래된 상태여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이 그렇게 이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더운 상태에서 또 하니까, 원래 여러분 더우면 피부 메이크업 되게 안 예쁘게 되거든요. 피부 메이크업 이쁘게 먹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해주고 지금 얼굴이 약간 좀 많이 허옇게 돼 있잖아요. 음영을 호다닥 빨리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파우더를 하려고 했는데 파우더를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이게 파우더가 없어서 피부가 너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일단 AOU 메이크업 세팅 픽서로 일단 먼저 뿌려주고 피부 픽서라도 시켜줄게요. 이렇게 픽서로 세팅 시켜주고 이 얼굴 윤곽
쉐이딩은 좀 피부에 좀 스며들고 적당히 먹고 나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은 오늘 약간 블러셔를 조금 강조를 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리터랑 블러셔가 조금 과할 수 있어가지고 눈썹은 제 이 눈썹보다 한 톤 더 밝은 브로우로 그려주고 눈썹을 최대한 좀 얇고 눈에 안 띄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원래는 제가 약간 제 눈썹 모양처럼 이렇게 올려서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자 눈썹처럼 힘 안 주고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 눈썹 그릴 땐 이 밑에 쪽을 가져가가지고 위에서 좀 이렇게 꺾어줬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위에를 가져가가지고 밑에서 눈썹은 이 정도로 그냥 정말 얇게만 그려줄게요. 약간 눈썹이 조금 흐리다 싶을 정도로 이 밑에 상이 강조가 안 돼야 돼. 이렇게 그려줍니다. 클리오의 킬브로 컬러 브로우 레커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눈썹을 좀 연하게 더 만들어줄게요. 눈썹이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눈썹을 이렇게 그려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턱에 윤곽부터 잡아줄게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여기서 진한 걸로 먼저 이 밑에를 그냥 처음부터 확 쳐줄게요. 턱이 더 짧아 보이게 쳐주고 위에 연한 걸로 얼굴형 윤곽을 지금 이 테이프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 이제 코 쉐딩을 1차로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따가 약간 이 울먹 포인트? 그런 울먹울먹거리는 코가 찡한 듯한 그런 포인트가 또 나중에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원래 깔아주던 것처럼 음영의 포인트를 줍니다. 어차피 이 코끝에는 한 번 더 진해질 거여가지고 너무 또렷하게 잡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림자 없애주는 정도. 이 정도로 쉐딩을 해주고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한데 립밤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얹어놓고 있을게요. 이거 제가 메이크업에도 쓰려고 가지고 온 거긴 한데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체리 컬러고 립오일인데 약간 컬러감이 있는 립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따가 메이크업할 때 쓰려고 했는데 이만큼 두툼하게 얹어놓고 이따가 물티슈로 좀 걷어내줄게요. 너무 이쁘죠? 약간 옛날에 유행하던 컬러인데 좀 다시 뭔가 유행이 자꾸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이쁘죠? 이제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에이블랙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10호 올덴 로즈. 이게 약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컬러감이 약간 이렇게 좀 핑크핑크한데 모브 핑크핑크한 컬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팔레트예요. 너무 튀는 컬러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무난한 컬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감 위주의 팔레트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좀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제가 할 메이크업이 울먹울먹이잖아요. 근데 울먹울먹하면 보통 이렇게 막 핑키핑키한 팔레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얘는 딱 제가 찾던 그런 울먹핑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일단은 이 눈 위에 크리즈 킨 거를 좀 닦아내주고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은 채로 메이크업이 되면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닦아내주고 시작을 할 겁니다. 콜드 로즈 컬러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를 한번 감싸서 깔아줄게요. 처음부터 컬러감을 올려가지고 왜냐면 오늘은 음영 위주의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대놓고 울먹울먹 거리는 느낌의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컬러감을 얹어줄 건데 이게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와 이렇게 퍼져있는 듯한 느낌으로 섀도우를 칠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영역도 너무 좁지 않게 좀 넓어지게 이렇게 일단은 눈두덩이에는 칠해주고 좀 이렇게 샥 퍼져있는 듯한 이렇게 눈두덩이에다 해주고 이제 이 눈 밑에도 해줄 건데 눈 밑에도 이번에 영역을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좀 넓어지게 해줄 거예요. 좁은 모양의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눈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일단 칠해주고 여기를 좁은 영역이니까 일단 한번 칠해놔주고 밑으로 점점 펼칠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사용했던 이 넓은 브러쉬를 또 이용해서 이 애교살 너머까지 내려와 줄게요. 여기까지.
이게 또 너무 과하면 또 다닐 때 조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나는 괜찮지만. 근데 이게 내 기준 안 과한 거지. 사실 이미 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또 이런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영역 잡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애교살 밑에까지만 칠해주면 돼요. 다크서클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포인트는 이 눈 밑에보다는 약간 이 밑쪽, 뒤쪽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도 같이 이렇게 펼쳐줄게요. 이렇게. 어차피 이따가 또 블러셔 해가지고 이을 거여서 이 눈 테두리에 음영을 줄 겁니다. 약간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게 점막 부분 위주로 눈 밑에 언더까지 이렇게 꽉 채워줄게요. 약간 이렇게 눈 밑에가 좀 불그스름해야 엄청 울먹울먹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불그스름하게 이 언더 쪽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눈매가 조금 또렷해 보이면서 눈이 조금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눈꼬리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기에 약간 펄이 들어간 이 오로즈 이 컬러를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눈 두덩이에 음영을 한 번 더 깔아줄게요. 눈매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해졌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엄청 얇은 라이너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라이너의 가이드를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서 이 오브세션 눈을 좀 또렷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라이너는 좀 정말 뺀 듯 안 뺀 듯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여기 아이라인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까지 살짝만 그려줄게요. 이게 눈 밑에다가 붉은 느낌을 또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애교살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은 약간 다크서클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주고 릴리바이레드 스테리 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15호 더스티 시더 이걸로 눈매를 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 언더 쪽에다가 발라주면 약간 조금 억울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게 포인트가 있다면 약간 점막을 다 채워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눈을 정면에서 떴을 때 여기 위에가 좀 올라가면서 뒤에가 막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면을 보고 이 막혀 보이는 부분까지 이걸로 내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이라이너도 여기서 딱 끝내고 이제 여기에다가 눈두덩이에 요 펄을 먼저 얹어줄 거거든요. 테디 로즈 요거 펄. 이게 되게 영롱하면서 되게 쉬머한 느낌의 펄이어서 요거를 먼저 눈두덩이에다가 이거 되게 촉촉한 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얹었을 때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진짜 딱 그 찍어내는 느낌 그대로 발색되는 펄이라서 진짜 제가 딱 이런 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펄을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마스카라를 먼저 해줄 거거든요. 마스카라는 All My Things Kiss Your Eyes 슈퍼 컬링 마스카라 핑크 브라운 요거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뷰러를 안 하고 그냥 해줄 거예요. 이 유행했던 메이크업들은 속눈썹 완전 바짝에다가 속눈썹까지 붙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뷰러 없이 온 느낌 그대로 이게 뭔가 좀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게 속눈썹이랑 눈썹이랑 좀 연하면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인스타 감성스럽고 저는 가끔 속눈썹 없이 메이크업 하는데 뭔가 어색하기는 해도 그래도 되게 오묘하고 예뻐요. 이제 코 쉐딩을 또 해줄 건데 이게 또 포인트예요. 진짜 제일 포인트. 코 쉐딩이랑 글리터가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썼던 이 쉐딩에서 진한 컬러로 코의 이 끝에 윤곽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 끝에 윤곽만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또 블러셔 같은 컬러를 또 입혀줄 거거든요. 눈 앞쪽에도 입술 또렷해 보이게 입술에도 쉐이딩 한번 해주고 인중에도 오늘 포인트 블러셔를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중에서 맨 위에는 안 쓰고 이 밑에 있죠? 요 밑에를 조금 섞어서 쓸 거거든요. 요걸로 일단 코에다가 좀 덮어서 이렇게 칠해줄게요. 운 거 같은 느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콧잔등 여기 또 중요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요 퓨 블러셔 멜로우 선샤인 구아바. 요 컬러가 되게 핑크도 아니고 피치도 아니고 되게 오묘한 빛의 컬러예요. 근데 이렇게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줘야 하는 약간 쿠션감 있는 젤리 블러셔거든요. 약간 처음 쓸 때는 되게 생소한데 막상 한번 쓰면 이 발색이며 좀 이런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돼가지고 인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베이스로 눈 밑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눈 밑에 블러셔를 해주면 얼굴이 되게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약간 눈 밑에만 하면 오히려 조금 길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눈 밑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을 좀 줘야 짧아 보이더라고. 뭔가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역시 이런 메이크업은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나만 그런가? 뭔가 평소에 이렇게 메이크업 한다고 하면 너무 짜증나거든요? 귀찮고. 근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켜고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좋아. 재밌어. 직업병이 맞나 봐요. 고질병? 이걸로 코끝에도 그리고 약간 경계지지 않게 퍼프로 좀 이런 쿠션이랑 같이 먹여서 두들두들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완전 이 눈물눈물한 글리터를 하기 전에 이 스틸라의 리베나이 치크 스틱 키튼이거든요. 이거 엄청 유명한 컬러잖아요. 근데 이 스틱 진짜 예뻐요. 약간 핑크 골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골드와 핑크가 섞인 느낌의 그런 스틱 글리터인데 이걸로 일단 눈 밑에다가 한번 깔아주고 얘는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제가 진짜 많이 썼던 글리터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깔아주고 경계가 생기지 않게 잘 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터로 약간 진짜 눈물 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얘도 스틸라 매그니피센트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리퀴드 아이섀도우. 얘는 다이아몬드 더스트인데 얘가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얘는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글리터인데 약간 메탈릭스러운 그런 컬러예요. 좀 사이버틱한 느낌인데 얘가 막상 얹었을 때 진짜 미친 예쁨이거든요. 이렇게 좀 리퀴드 글리터인데 이런 컬러인 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실버에 골드 진짜 조금 섞인 느낌. 근데 얘가 진짜 예뻐요. 약간 지금처럼 눈물눈물한 느낌 표현할 때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이 점막과 정말 가깝게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칠해줄 거거든요. 이걸로 조금만 더 점막에 가깝게 이렇게 칠해주고 리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눈썹 끝부분에 위쪽으로 이렇게 톡톡톡 조금 얹어줄게요. 그래서 눈을 좀 감았다 떴을 때 이 속눈썹에 좀 아련한 느낌이 담기게. 제가 지금 속눈썹이 짧아서 그러는데 속눈썹 긴 사람들이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아까 사용했던 이 키튼으로 이 점막이랑 가깝게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을 조금만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이 컬러그램 밀크 영록 반짝 라이너 이 울먹 반짝 이걸로 진짜 이렇게 눈을 밑으로 약간 완전 내려 깔고 완전 점막에 붙여서 그리고 입술을 닦아내주고 맥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립 컬러 더 베스트 기프트 이즈미 베이스 아주 살짝만 깔아줄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여기서 또 립에 음영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썼던 이 오로즈 이 반짝반짝 펄이 조금 섞인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라인이 없으니까 조금 눈이 이렇게 몰려 보여가지고 꼬리만 살짝 그려줬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체리 아까 발랐던 약간 이게 좀 약간 옛날에 되게 우리 유행했었던 립글로즈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투명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그런 글로스 립들이랑 되게 달라요.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완전 립 오일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비쳐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글로스 특유의 비쳐 보이는 듯한 이 느낌. 이렇게
이렇게 얹어주면 끝입니다. 코에 욕을 안 했네. 하이라이터 안 했는데도 울먹울먹 거리는 것 같죠? 하이라이터가 메인이에요. 하이라이터는 퓨 블러셔 멜로우 다이아 1캐럿. 아, 다른 그 하이라이터들이랑 다르게 입자가 되게 조금 두꺼운 편인데, 그래서 섀도우로도 쓸 수 있고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블러셔로 나온 건데 하이라이터예요. 블러셔로는 못 쓸 것 같고. 근데 얘가 입자가 되게 두껍다 보니까 발랐을 때 되게 좀 물이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코끝에 끝에인데 또 여기 끝에 찍으면 코가 엄청 길어 보여서 요 끝에 여기다가 해줄게요. 진짜 예뻐, 컬러. 그리고 여기랑,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여기다 찍었겠지만 이거는 또 눈물 흘리는 듯한 그런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눈 밑쪽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좀 얹어줄 거예요. 운 듯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지금은 되게 데일리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는 느낌이 날까 안 날까 싶어갖고 우는 표정을 지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우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 우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옷을 입고 머리를 또 따주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냈고 제가 머리를 진짜 예쁘게 따왔는데 지금 다 엉망이 됐어요. 여기를 열심히 따왔는데 여기를 땄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여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 다 완성됐고, 이게 거울로 보면 잘 담기는데 카메라에 잘 안 담겨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다른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Ashes hovering like snowflakes slumbering. Everything has changed. The storm has subsided, but I'm divided between life and the